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앱솔렛에서 슬래시 노잭을 하나 사주시고요. 이걸 사는 이유는 낙인속이 지금 비싸요. 거의 200씩 하니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5개 들어가니까.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우리의 먼치 숍, 숍 먼치를 데리고 옵니다.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일단 뭐라도 켜놓자. 옵션 사운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는? 리프레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 있군요. 오케이. 우리 숏먼치하고 교환을 줍니다. 자, 뭘 줘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줍니다. 원하는 옵션은 77? 이제 환불을 사야 되겠죠. 어차피 코인 쓸 데도 없고. 아, 안 나왔구요. 아주 쓰레기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환불을 던져주십니다. 아, 또 쓰레기 나왔구요.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구요. 좋았습니다. 자, 세 개 만에 77을 띄워주십니다. 역시, 쇼머치. 옵션은 77에 부가 좋은 막럭 14, 15까지 되었습니다. 이걸로 뭐할 것인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앱솔렛 슬래셔, 슬래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무엇인가? 77 옵션이 떴기 때문에 대강 5억에 팔아넘긴다. 5억에서 5억 5천 정도에 팔아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77. 대강 5억쯤에 팔아넘기는 뭐 그런 방법이 있겠고,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옵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 14억쯤에 팔을라 넘기는 방법이 있겠네요. 제 거는 아무래도 15% 작을 할 거기 때문에 좀더 높은 가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6성인데 여기는. 아,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애매할 때는 시세를 찾아봅니다. 15% 작을 할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요게, 잠재가 요게 더 좋아가지고. 자, 좀더 고민을 해볼 만하네요. 자. 얘가 있으니까는, 얘보다는 당연히 못 받을 것 같고요. 이거는 무슨 작이야? 뭔가 섞여 있는 것 같네요. 13.5. 아, 드리프트하프스 가능하죠. 혹시 제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에디 달아서 15% 만작해서 파는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고 파는 거 원하십니까?
에드 6퍼에 8억인데요. 에드 6퍼 넣었는데 8억인데? 에드 6퍼 넣었는데 8억인데? 죽을 맛인데 이거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 12퍼다는데 8억이야. 아, 잠시만요. 이거 좀 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걸로 할까요?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세가지고 가격이. 너무 셌다. 도전해 보기에는 너무 격차가 커요. 격자가 너무 크네. 1퍼짜리를 찾아볼까? 그나마 1퍼가 좀 싸긴 하네요. 7억 줘야 되는데? 제가 7억 주고 만든다고 치면은 한 13억에 18억에 한 20억 이상은 받아야지 본전치기 할것 같은데. 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죠?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대로 그냥 파는 걸로 갑시다. 자, 이거 제가 옵션을 띄웠는데 시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다른 캐릭터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 먼지 쉐도 말고요. 먼지 드블이 있죠. 왜냐? 쉐도가 끼면은 너무 플러스가 클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됐습니다. 자, 단검이 넣어놨겠죠? 알겠습니다. 앱솔랩 슬래셔를 검색해 주십니다. 20057을 생각해 주시고. 같은 가격에 승부를 쓸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제는. 여기는 올스트의 데미지보다 가격이 중요하겠다. 야, 이걸 얼마에 올렸어야 소문이 잘 나냐. 여러분이라면 얼마에 올리시겠습니까? 의견 받겠습니다. 77을 65거든요. 11, 18. 77이란 메리트가 있어. 대신 데미지 올 때보다 안 좋긴 하지. 완작해서 팔자고요? 완작해서 팔기에는 제 가격을 못 봤는데?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일단 얘 못 이기죠? 당연히. 물론 내가 완작을 할 거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좀 그렇다. 여러분이라면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못 받을 것 같아. 아까 전에 에디션을 가격 봤잖아요. 아니면 15퍼 완작만 해놓고 팔어? 그건 어떻습니까? 15퍼 완작만 해서 파는 거지.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네. 완작만 때려주는 거지.
오케이,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주말은 비싸가지고. 자, 아, 들어갑니다. 어, 힘하면 안 되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막았다. 아니,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손재주 말렙인데, 내 거. 4만 개 있었나? 아니, 성공 한 번으로 안 하냐, 왜?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1대1이네. 말도 한 번만 더 해보자. 망치 50% 때려 박아서 성공하면 갑시다. 아, 근데 나 망치 개 많은데. 아. 안 사. 전도 참여하고 와. 어, 망치 팔지 않나요, 여기? 아, 잘못 봤나? 아, 미안합니다. 아, 나 20개 이상 있을 텐데. 아, 아까워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죠. 자, 핫. 오케이. 야, 10, 100, 1000, 만장, 2000만원. 성공도 못했지, 6000장 들어간다. 망치 얼마야? 한 2000대 하지 않을까? 아, 4000이 나예요, 망치가 이제? 에이. 와, 진짜 비싸다. 이 정도나 됐단 말이야? 2억 5천 있었죠. 그러면 한 3억 4억 정도인가 이렇게가? 아, 근데 망치가 너무 비싼데?
아, 좋다. 좋아. 진짜. 아, 한번더 해보고 싶어. 이번에 성공하겠지. 에이. 성공하면은 갑니다. 아시죠? 난리 났다. 글쎄요, 보통 한 4억 5억 정도 쓰지 않나요? 아, 진짜 미치겠네. 그냥 사적대 살렸어야 됐나. 아, 그래도 인어 성공해서 다행이다, 그치? 설마 아니겠죠? 뭐야? 왔다, 끝났다. 살려봐야지. 봅시다. 아, 점점 줄어든다. 줄어들어. 성공을 안 하니. 줄어든다, 또. 아, 한번 가자. 오케이. 아, 미치겠네. 아, 안 되겠다. 아, 되겠다. 망치 50% 한번 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다행이다. 오케이. 3,800만 원 할인했어. 100%, 와, 100% 4,000만 원이더라고. 오케이.
성공의 기대를 몰아. 이거 다 쓰면 3억 5천 쓰는 거죠? 맞아. 원래 만장 있었어. 더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저 원래 몇 장 있었죠? 만장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긴 만장 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 그럼 다 쓰면 한 3억 정도 되네. 비싸봐요. 어, 근데 너무 성공 안 한다. 그래서 10번에 한 번은 돼야 되지 않나? 인간적으로. 아, 나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뚝 하는 거 아시죠? 소리 하고서 뚝 하는 소리. 아, 그게 제일 싫어. 나이스. 끝. 나쁘지 않았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이 정도 아주 상다치야. 개잘 나왔어. 3억도 안 쓴 거 같은데. 아, 3억도 안 썼죠? 앱솔레스 슬래시어. 저 완작을 했어.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근데. 아. 얼마를 받아야 될까? 9억부터 내일이라뇨. 괜찮은 것 같다, 그지? 원래 팔려던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거는 4억 4천이었으니까 4억 5천쯤 됐었잖아요, 그죠? 4억 5천쯤이었으니까는 아, 너무 빡셌어, 그지? 얘가 11억인데? 얘가 11억인데요? 여기 자존심 상에서 13억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11억인데? 아니, 약 1억짜리 사가지고 토도에서 차라리 만들까? 아니면 그냥 13억에 팔까? 얘도 데미지, 얘는 아예 데미지 퍼거든요? 아, 토도까지 해야 된다고? 아, 귀찮아 죽겠네. 일단 검색해보자, 그래. 아, 저거 미치겠네. 나도 데미지 퍼야지. 아, 원래 토도에서 팔라는 거 아니었는데. 아, 미안합니다. 데미지 안 됩니다. 요거 사가지고 토도에서 파는 거지. 어떻습니까? 아주 소소하게 의견 받겠습니다.
피부 보완적엔 아깝다.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요거밖에 없어요, 6%가. 7억이야. 위에가 12%긴 한데. 이거 갖다 받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7천만원. 2천만원. 1억 2천. 뭘 큐브를 돌려, 장난하나. 큐브는 죽어도 안 돼. 그건 안 돼. 안. 의견 받습니다. 아, 에디안드 그냥 그대로 팔까요? 괜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가격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11억이라. 그러면은 11억 하자. 11억에 팔아도 이득인 게, 이게 4억 5천에 팔린다고 사실상 강화물 3개 던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운운도 요소도 있으니까. 4억 5천에 판다고 치면은 11억 하면은 얼마죠? 4억 후에. 3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은 7억인데, 11억이면은 4억 이득이네?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11억으로 가보자. 괜찮은 거 같네. 4억 이득이 어디냐. 제가 시간 투자 얼마나 했다고 하지?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싸요? 아, 그래, 다른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그럼 차라리. 싸다고 생각한다면. 자, 앱솔랩스 스태프. 인기 제일 많은 걸로 한번 봅시다. 앱솔랩스 스펠링 스태프. 제일 인기 많은 걸로 보죠. 아마 완작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네. 딱, 이것만 봐도 괜찮겠다. 완작되어 있는 게 9억 정도 하니까. 여기도 있네요. 98에 데미지 6%면은, 제 거는 그것도 없어요. 11억이면 개이득이네. 한 10억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겠다. 잘 팔린. 이 정도면 아주 좋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11억이면 아주 좋은 부분이네요. 아주 좋아요. 아니, 이건 마령 6%에다가 다 박혀 있는데 11억이었는데? 그런 건 있죠. 다 박혀 있는데 11억인데. 일단은 뭐 11억에 올려놓고 뭐 하루에 조금씩 내려보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케이.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